네, 고학년부 결승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스포팅 FC가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던 결승전에선 올해 첫 출전한 순천 봉화초가 스포팅 FC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고학년부 결승전에는 전통 강호인 스포팅 FC와 올해 첫 출전인 순천 봉화초가 맞붙었습니다. 처음 출전해 결승까지 올라온 순천 봉화초는 스포팅 FC를 상대로 밀리지 않은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급기야 전반전 1분 만에 순천 봉화초 전혜웅 선수의 헤딩슛이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스포팅 FC의 윤도명 선수가 위협적인 프리킥을 날렸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전은 순천 봉화초가 초반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15분 스포팅 FC 최동훈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1-1 동점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순천 봉화초 에이스인 전혜웅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기세를 잡은 스포팅 FC는 후반 내내 위협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지만 순천 봉화초도 이에 맞서 박빙의 승부를 선보였습니다. 후반전이 끝나고도 두 팀의 승부가 가려지지 않자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후반 5분씩 추가로 진행되는 연장전에서도 두 팀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연장전도 무승부로 끝나고 이제 승패는 승부차기로 갈리는 상황. 손에 땀을 쥐는 상황에서 순천 봉화초 박현준 선수가 찬 골이 골대를 맞추며 비껴가면서 승부는 스포팅 FC로 기울었습니다. 스포팅 FC는 순천 봉화초를 상대로 승부차기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018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고학년부 우승팀은 스포팅 FC로 결정됐습니다. 스포팅 FC는 2015년과 지난해 올해까지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해 유소년 축구 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순천 봉화초가 너무 잘해서 저희가 우승을 할지 아니면 못할지 떨렸는데 다행히 저희 팀 골키퍼 경수가 다이빙 떠서 열심히 막아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CMB 대회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지금까지 뭐 저학년, 고학년 가리지 않고 꼭 이 대회를 최고 중점 대회로 항상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CMB 대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노고와 그다음에 준비 과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최해 주신 것만은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CMB 대회가 더욱더 번창해 가지고 대한민국 제일 가는 축구 대회로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승한 스포팅 FC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가 전달됐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멋진 승부를 보여준 순천 봉화초에도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승패를 떠나 축구 꿈나무들이 보여준 재능과 열정은 앞으로 축구 발전에 눈부신 성장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CMB 뉴스 조은혜입니다.